100명 아이들의 100개의 꿈이 커가는 곳. 여기는 서울형 혁신학교입니다. 아침부터 아이들이 활기가 넘치네요. 어? 구구단을 특이하게 외우네? 얘들아, 10분 지났어. 교실로 가야지. 아니, 무슨 수업인데 이렇게 열심인 거죠? 올라가서 나 이제 그 점이 하나씩 과학실에서 이렇게 진지한 토론을? 친구들과 서로 돕는 다양한 활동 속에서 배움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곳. 여기는 서울형 혁신학교입니다. 선생님들, 뭐 하세요? 선생님, 각자 수업 연구하는 것도 바쁘지 않으세요?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봐야겠구나.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? 그 아이들 해제나. 혁신학교에는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동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새로움에 도전할 더 큰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. 우와, 학생, 학부모, 교사, 그리고 지역 주민까지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군요. 학생, 교사, 학부모,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모두가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곳. 여기는 서울형 혁신학교입니다.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고등학교에서 했던 둘레 같은 자율활동이 대학교에 와서 팀 프로젝트나 동아리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소극적인 성격이었는데 이게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조별활동을 하면서 이런 성격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변했어요. 고등학교에서 토론이나 글쓰기 수업을 많이 하면서 제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어요.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먼저인 학교. 학생, 학부모,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. 그래서 내일이 더 기다려지는 학교. 오늘도 우리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여기는 서울형 혁신학교입니다.